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착해요. 네. 대원님. 저희 황금 열쇠 사용하겠습니다. 황금 열쇠. 황금 열쇠. 저도요. 잠시만요. 아 지금 되게 살벌한데요. 잠깐만.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안 배웠어요? 맞습니다.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게임도 처음 봐가지고. 나는 평소에 유튜브나 SNS 본 글이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본다. 그렇지 않다. 아니 왜? 아니 근데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왜냐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속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막 확인하고 막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 아.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않다. 좋은 건 같이 좋고 나쁜 건 같이 나쁜 게 좋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폭격 같은 게 떨어지는 장면을 봤는데 이게 사람이 바로 옆에 찍혀 있어서 그 사람 표정이 좀 이제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나는 내 느낌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나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취미를 하고 있어서 그림을 인스타에다 보내요. 친구들이 보면 오 이거 잘 그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같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좋아요 같이 서로 누르고 있어요. 디지털 시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온라인 매체를 접하는 현시대의 그런 모든 사람들. 그냥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디지털 시민인 것 같아요. 몇 번 클릭으로 간편하게 모든 걸 올릴 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제가요? 오 재밌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전 오늘 게임 진행을 맡은 MC 진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놀이와 공부를 하고 정보를 또 공유하죠. 즉 우리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서 만나는 공동체인 디지털 시민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과 책임.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함께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본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두 팀이 게임칸을 함께 한 칸씩 이동하면서 퀴즈를 풀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게임 순서에 따라 이해 카드, 역량 카드, 유형 카드, 해결 카드가 차례로 주어집니다. 질문을 듣고 팀원끼리 주어진 카드 세트에서 답이 적힌 카드를 찾아서 제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종을 먼저 울린 팀이 답을 말할 수 있고요. 답을 맞히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 팀에게 발언권이 넘어갑니다. 답을 맞힌 팀은 팀의 게임 칩을 게임 칸 위에 올려놓아서 해당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두 명씩 팀을 이뤄서 팀명을 한번 정해볼까요? 저희는 봉진성, 박규빈. 네. 그 이름을 따서 규봉팀. 규봉팀. 저희는요, 신보배랑 태승연에서요, 재연희입니다. 저희는 네. 성이 박씨이기 때문에 네? 박박으로 가겠습니다. 어때요? 박박듀오. 네, 박박듀오. 네? 시작. 박! 박! 듀오!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글적? 네, 글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사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디지털 사회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재밌는 말과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한 콘텐츠를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의 유행어와 비슷하게 온라인 놀이 문화의 하나로 소비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케이! 네, 글적팀! 저희는 밈으로 하겠습니다. 아, 밈!
앞에 놔주시고요. 왜 밈으로 생각하셨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짤들이나 막 되게 웃기고 재밌는 걸 들고 와서 야 이런 밈도 있다 할 때 그 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서 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즐겨 쓰거나 재밌게 본 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핑반내랑 오히려 좋아라는 밈을 자주 쓰는데요. 저는 그 숨차코나 타입 그거. 네 맞습니다. 밈 콘텐츠 중에는 당사자가 보았을 때 기분 나쁜 조롱으로 느껴질 법한 콘텐츠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으면 됐다, 오히려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계속 공유가 되면 쉽게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남거든요. 나의 재미와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불행과 그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걸 항상 상기하면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게 맞다고 싶어요. 이것은 원래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 문화의 특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글쓰니, 만드니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박박팀! 비대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언제야?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날렸어. 일어나주세요. 네. 네. 저는 익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명성이 정답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익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에스클 많이 하고 그런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욕을 받고 그쪽에 막 악플 달리고 그러면 피해자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저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익명성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온라인이나 그런 미디어 상에서 익명성이란 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네. 그 익명성에 관련된 문제가 뉴스나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실명제와 익명제 둘 다 사용하되 실명제의 비중이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내용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익명성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네, 이번 칸은 황금 열쇠 칸입니다. 황금 열쇠 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황금 열쇠 카드에는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생의 날을 행사로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나 땡땡땡은 1929년 학생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태그를 하면 그 태그 당한 아이가 이제 그거를 똑같이 계속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공감들을 계속해서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네,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있는데요. 네. 네, 저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거를 보면서 루게릭병이라는 그런 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로 인해서 모은 그런 모금으로 루게릭병의 신약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량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추셨기 때문에 황금 열쇠 카드를 두 팀인데요. 네, 두 팀 다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지털 공간에 대해 이해해봤다면 지금부터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디지털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나와 타인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이것은 바이러스나 해킹, 개인정보의 안전 등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문제도 아직 안 끝나는데 네? 디지털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정답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디지털 안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나와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그런 비밀번호를 좀 주기적으로 자주 바꾼다던가 최대한 제 정보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 주변 친구들이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온다면 맞아요. 저는 네.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생산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박박팀. 저희 카드 쓰겠습니다. 카드? 뭔가요? 발언권 카드. 써. 저희 황금 카드 방어하겠습니다. 이걸 어쩌나. 정답 말해주세요. 저희는 네 디지털 유용성을 골랐습니다. 디지털 유용성. 아, 땡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필요한 기술,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미디어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걸 말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저희가 생활과 윤리 과목을 배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안 배웠어요? 맞습니다. 정답! 오늘의 특집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칸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미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X로 팀원끼리 협의해서 답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 속담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네, 기사 댓글입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라니 학생이 무슨 투표냐. 응? 공부나 해라 공부. 아... 직장에서입니다. 아유, 우리 미영 씨는 우리 팀의 꽃이니까 푹 쉬어. 동영상 콘텐츠 내용입니다. A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아. 위험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야, 저 농구선수 쩐다. 역시 흑형이네. 여러분, 사실 위의 모든 발언이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저 발언을 제가 직접적으로 당했을 때 매우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저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말투, 그런 말, 그런 게 저는 약간 좀 자존감이 무너지고. 생각보다 되게 이런 표현까지 다 혐오 표현이야?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혐오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그의 상황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 전에 현재 어느 팀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했는지 확인해볼까요? 팍팍팀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번. 화이팅! 화이팅! 됐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그의 상황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혹시 여기서 들어본 용어가 혹시 있을까요? 불법 촬영. 불법 촬영. 온라인 성희롱. 유포 협박. 사이버 따돌림. 사진 합성. 네, 그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의 발달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범죄, 성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인식해야겠죠.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 네! 대현팀 황금 열쇠 사용하겠습니다. 황금 열쇠 어떤 카드죠? 발언권이라고. 발언권 카드! 아. 온라인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홍팀 정답이 아니고 땡입니다. 아쉽습니다.
문제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교현팀. 저희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유인이나 권유를 반복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온라인 그루밍은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라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운데요. SNS나 채팅 앱을 통해서 피해자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으면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 유형을 기억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섭다. 네, 정답은 사진합성, 딥페이크 맞습니다. 네, 사진합성과 딥페이크 자체는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지만 이것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공, 편집, 합성하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임을 알아야겠죠. 이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의미를 전달하거나 성적 모욕을 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황금 카드를 쓰겠습니다. 네? 아, 네. 이 카드를 쓰면은 네, 규봉팀은 네,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공간에서 온라인 성희롱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익명이 있는 그 플랫폼에서 약간 온라인 약간 채팅 같은 거에도 얼굴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한테서 그런 걸 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심이 크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카드 세트에서 법률 카드 한 장, 실천 카드 한 장씩 총 두 장의 카드를 알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랜덤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했는데 서로 고민을 들어주면서 친해졌어요. 제 사진이 궁금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망설였더니 왜 못 믿냐고 서운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 문제는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혀 아닙니다. 가자. 저희. 방금 들은 내용은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고민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까지. 저는 오히려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친구가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범죄 관련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그리고 또 교사, 상담 선생님 또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숙지해둔다면 우리 주위에 피해자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SNS에서 제가 올린 사진에 누가 부계정으로 모욕적인 농담과 성희롱 발언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2. 네! 근척팀! 잠시만요. 네? 저희 황금카드 사용할게요. 황금카드! 저희는 골랐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칩 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3점 획득하셨습니다. 아, 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직접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카드를 선택해 관련 법률과 실천 방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희는 좀 이제 법률이 이제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마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 걸 보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유용하게 기억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처럼 디지털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고 또 모두의 디지털 시민성이 향상되어야 하는데요. 자, 그럼 어느 팀이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는지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결정팀 15점, 박박팀 12점, 규봉팀 16점, 배현팀 11점입니다. 이긴 팀에게는 이런 실효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EBS에서 상 받았어. 너무 서운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료증은 모두에게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게임을 이제 마쳤는데요. 이번 게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을 이제 근거 없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자라는 문구를 정하였습니다. 디지털 문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들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법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불법 제작물을 여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발견하면 신고하기.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보자. 다양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하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오늘 게임 내에서 다뤘던 익명성 악용 사례라든지 성희롱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방안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